치아시아 이상근입니다. 오늘은 최근에 이제 출시된 두 개의 스마트폰, 삼성 갤럭시 노트 8과 그리고 LG V30, V30 이 두 가지 스마트폰을 디자인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박스 패키지를 보면요, 크기 자체는 V30, V30이 약간 더 크고요. 기존의 G6를 써봤는데 그 박스 패키지보다 약간 더 큰 느낌입니다. 높이는 거의 같고요. 예, 둘 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약간 이 삼성 노트 8은 반광 나는 느낌의 페이퍼 있죠? 종이 패키지를 썼고요. 예, V30은 무광 느낌. 그래서 기존의 LG 제품과 거의 같습니다. 우선 갤럭시 노트 8입니다. 그리고 LG V30이고요. 둘 다 뭐 스펙상은 거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고요. 우선은 디자인적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둘 다 이제 보시면은 뒤에는 이제 둘 다 짙은 색의 색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문 자국이 남게 됩니다. 빛에 비춰보면요, 이렇게 나고요. 굉장히 나게 되죠. 그럼 닦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노트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노트 8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. 갤럭시 노트 8의 지금 보는 블루 색상은 딥시 블루라는 이름의 색상이고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상 자체가 딥시라는 바다색이라는 느낌도 들긴 하지만 딥시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파스텔 계통으로 좀 더 밝은 느낌을 갖고 있고요. 오히려 LG V30가 더 깊은 바다색에 더 가깝지 않나, 심해 바다색. 그래서 얕은 바다와 깊은 바다, 그 정도의 느낌을 갖지 않나 싶습니다.